원망이 없고 차분히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수 있도록. 근데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원래대로라면 어머니가 되게 똑부러지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영석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러시는데, 이상하게 보통 사람이 어머니 살면서 강해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는 살면서 내가 많이 나를 낮춘 형국이라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면서,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봤자 내 마음만 아프구나, 나만 힘들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은 낮아진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원래대로라면 어머니랑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계시잖아요. 남편분 사이에 자손이 원래는 셋이 있어야 돼요. 삼신할머니가 점재해준 자손은 셋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어렴풋이 보긴 했지만 눈뜬 자손은 둘, 어머니도 눈뜬 자손은 둘이라고요, 지금.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도 내 사주팔자가 낮은 팔자는 아니세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고비의 수는 따르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무슨 뜻인데요? 쉽게 말해 어머니가 평범한 사주가 아니라 조금은 일렁임이 있는 사주. 그렇다 보니 내가 자손 하나는 내 가슴에 묻어야 되는 형국이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상하게도 나가야 될 사람이 있겠다 그래요. 나가야 되는 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자식들이 출가를 한다든가 독립을 한다든가 멀리 좀 떨어져야 된다든가 그런 일 아예 없으세요? 지금 둘째 자손이 올해 몇 살이에요? 2000년생이니까 22입니까? 하나입니까? 2000년생이면 21. 둘째 자손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둘다 아들입니다. 둘다 아들이요? 아들 지금 군대 안 가요? 예, 이게 면제, 지금 그거 됐어요. 박, 그 뭐야? 공익. 공익, 예. 언제 훈련소 들어가요? 아직 그게 안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게 알고 많이 늘려가지고 공익대. 밀려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자손 하나가 멀리 나갈 일이 있겠다 그래요. 아마 그게 그거를 비추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이가 이상하게도 거기에 가서 잘 적응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적응을 하기가 많이 힘들 거라 그래요. 근데 그럼 뭐 공익 가서 4주간의 훈련 생활이긴 하지만 그게 많이 힘들 거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잘 다독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자손 같은 경우는 남자예요. 근데 남자치고는 뭐 약간 응석받으라는 소리도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인한 면모는 없다 그래요. 애가 뭐 생활력이 좋나요, 무슨 애들은 막다 꼬깨고 꼬깨크가지고 생활이 그런 것 같지는 그쵸. 않네. 근데 웃음에 아이가 쓰고. 의외로 조금은 감수성도 조금은 있는 형국이고, 자기의 기분이 조금은 많이 본인을 좌지우지하는 스타일. 흔히 말해, 내가 오늘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 그럼 하루가 편해요. 근데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뭐 짜증나? 그럼 하루 종일 짜증이 나는 약간은 그런 타입의 사주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저는 아이가 거기에 낯설고 물선 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잘 적응을 할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히 걱정도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기 전에 아이를 많이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서 뭐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할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 암시를 좀 걸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이분들 가이나 갑니까? 가기는 가요. 올해? 네. 10월달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내년에 가는 거예요? 음력으로 따졌을 때는 올해죠. 네. 구정까지는 올해로 보니까. 저희는 음력을 먹고 사는 그러면 좀 지나고 가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지나고 가도 똑같아요. 그런 데 예. 가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가기 싫어하죠. 흔하고 막 이렇게 예. 맞긴 한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나? 제가 걱정이, 어머니한테도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아이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이가 가서 괜히 상처는 받지 않을까? 너무 그게 심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엄마 떠날 자손이 있다는데 뭐 출가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럴 자손이 있어요? 어쨌든 나가는 거잖아요, 자손이. 근데 그 나간 자손이 거기에 가서 잘 적응을 하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돼요. 참 웃긴 게, 자손이 둘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둘다 아들이라 그러셨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근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엄마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받들어준 것도 커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엄마도 원래는 강인한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이에요. 선이 있으면 그 선을 지켜야 되는 성격이셨어요. 근데 내가 자손을 낳았고 살아오면서 엄마도 많이 무뎌졌단 말이에요. 엄마도 원래 좋은 게 아니죠, 어머니. 네. 맹고하게 선을 그어서 어머니가 지킬 건 지켜라 이러셨어야 되는데. 물론 뭐 사람마다 그 기준점이 다르게 하겠지만 아이가 너무 좀 그런 게 컸어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는 엄마 자식 욕을 하니 내가 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이가 저는 거기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엄마가 뒷바라지를 조금은 해주셔야 돼요. 흔히 말해 네가 잘 갔다 오면 뭐를 해줄게, 뭐를 선물을 해줄게, 뭐를 해줄게, 네가 이것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근과 채찍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 아이가 너무 스스로가 지금 아까도 그랬잖아요. 겁을 먹고 밀어낸다고. 근데 엄마도 그랬잖아요. 가기 싫어한다고. 지레짐작 겁을 먹고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엄마가 좀 안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상하게 엄마네가 오래 들어오시면서 원래대로라면 이사수가 따르시거든요.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이사수가 따르세요. 이사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방이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요. 흔히 말해 지금 사시는 곳에 들어가서 좋은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안 좋은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집 터라는 거는 사람의 기운을 상승을 시키는 게 나랑 가장 좋은 잘 맞는 터거든요. 근데 지금 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별반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되도록이면 동쪽으로 조금은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동쪽이죠. 제가 그 동네 이름을 다 알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 사세요? 남인도. 네? 남인도. 동래구. 동래구? 네. 그럼 거기에서 동쪽이라 치면 뭐 해운대 쪽이 될 수도 있고 반여 쪽이 될 수도 있고. 수영. 네. 수영이면서. 그럼 이사를 가게 되면은? 못해도 올해 가을에서 겨울 안에는 이사를 하셔야 돼요. 안 가면 이제. 안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탈은 없으세요. 근데 다만 사람이라는 거는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걸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터 같은 움직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움직이고 싶은 생각도 네. 있는데 그 생각이 드셨을 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지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다 시기와 때가 있는 거거든요. 맥없이 내가 이사 가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사수가 올해 집이니 그 이사수를 어머니가 잘 맞이를 하셔서 이사를 가보시면은 그래도 집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직장은 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장사수는 크게 비추지는 않으세요. 쉽게 말해. 근데 네. 근데 왜 물어보세요 그러면? 직장은 못 가니까. 근데 어머니가 지금 직장보다는 저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흔히 말해 요양보호사가 됐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서 사람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머니도 어머니가 뻗치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엄마도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건 안 좋으세요? 집에 있는 건 안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집에 있으면 어머니는 생각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생각을 잡아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머니가 아르바이트 격이라도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랑 아버지의 궁합을 놓고 봤을 때 부부의 연을 놓고 봤을 때 이상하게 두 분이 알콩달콩은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알콩달콩은. 근데 다만 남처럼 지내는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내 서방도 사람이에요. 내 새끼도 사람이에요. 왜? 엄마는 뭔가 사람한테 기대가 되면 아까 그랬죠. 엄마는 생각이 커지는 케이스시라고. 생각이 커지는 만큼 기대감이 더 커져요. 그러면은 실망감이 더 크게 온단 말이에요. 남처럼 어머니가 다 버린다?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속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되도록이면은 어머니가 아 그래. 하다못해 이 사람이 나한테 100만원을 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한테 주는 게 만원이야. 그것도 그냥 아 그래 고마워요. 엄마 스스로가 조금은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한 방법이
엄마한테 그냥 앉아서 어머니 도 닦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나가서 움직이세요. 그게 어머니에게는 구해지기는 합니까? 네? 구해지기는 합니까? 네, 구해지기는 해요. 네, 구해지기는 하세요. 못해도 어머니 햇빛이 뜨거울 무렵이라 그래요. 8월달 안에는 충분히 어머니 움직임이 있으세요. 제가 원하는 곳에 내가 넣는 곳에 콜이 오네. 아니요, 콜이 오지는 않아요. 어머니가 새롭게 구하셔야 돼요. 큰아들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시험 한 번 더 봐야 된다는데. 잠수? 잠수? 네. 그러니까 안 시키고 본래대로 다니던 학교 계속 가라면 마음을 잡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학교에서 아예 마음이 떴어요. 아이가 아주 발악을 하는데 거기는 가기 싫다고. 하라 그래요. 차라리 어머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주면 뭐 지가 원하는 대로 가십니까? 지가 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낮아요. 근데 그 아이는 원체 사주상 놓고 봤을 때 이상하게 본인은 학업을 싫어해요. 네. 공부하는 걸. 근데 학업줄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는 책자를 보거나 활자를 보거나 어떻게 보면 연구개통 이런 것도 참 잘 맞기는 해요. 하면은 돈벌이 수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뭐 공부한다고 그러고 맨날 책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내가 일거리가 있을 때 그 일거리에 대한 성취감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학업은 할 아이예요. 그럼 어떤 거지? 근데 아이가 지금 무슨 과를 가고 싶어 해요? 지금은 기계과인데 과보다는 학교를 그죠. 근데 기계과를 나온다고 해서 어머니 다 뭐 그런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치, 연구직도 그치,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연구직이 잘 맞는 아이예요. 의외로. 제 꿈은 그거예요. 응. 근데 그 꿈을 위해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나 오늘 되게 잘 봤네.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괜히 어머니 탓이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된 거 엄마 탓이야. 자식들이 18번지. 근데 어머니한테도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기회를 드리라고 하는 게 기회를 주라고 말씀을 하는 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면 애진자기 줘도 지랄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나 공무원 공부할래. 엄마 나 뭐 공부할래. 그 공부할래를 방패막이 삼아서 부모 등골 빼먹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엄마 자식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성격이 좀 제가 볼 때 외고 쓰고 좀 그러는데 살아가는 데는 괜찮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아이는 아니에요. 되게 귀찮은 것도 많아요. 근데 다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기의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다다르는 아심은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계통이 잘 맞는다 이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해지네. 네. 작은 애는 지금 집앞 공부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대학을 안 갔거든요. 공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근데 공부하고 연관이 없다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어머니 아이가 태생적으로 문제예요. 작은 애가?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그게 커요. 온실의 화초적인 게 너무 커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조상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래서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아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변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 지금 뭐 아이가 하고 있는 건 아주 재밌게 하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게 길게를 못 가요. 그게 탈이에요. 하다못해 그게 있잖아요, 어머니. 사람이 어느 정도 정점에 올랐다 그러면은 그때 슬럼프가 온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 아이는 그 슬럼프가 너무 일찍 와요. 자기가 막 재밌어요. 근데 그 흥미가 일찍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용두사미한 기질이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엄마가 변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이한테 당근과 채찍을 잘 주셔야 돼요, 이 아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 이런 데 아예 처음은 아니시죠? 여기? 네, 이런 점집에. 최초는 아니지만 좀 철학은 뭐 결혼하기 그렇죠. 전에 한
거의 안 가는 사람인데 5번인데요. 근데 이 아이는 어머니가 혹시라도 어디 믿음 가는 곳이 있으시면 제발 촛불 좀 밝히고 사세요. 따분해지네. 네. 그러셔야 아이가 마음을 좀 굳건히 먹고 조금은 꾸준히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가요, 그 아이는. 근데 본인이 원치를 않아요. 그냥 그게 저렇게 놔둬도 살겠어요. 앞으로 지 막 지 아까림을 하겠습니까? 아까림은 하죠. 아까림은 하지만 이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중도 포기하지 않게끔 좀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어머니가 어디를 가셔도 굳이 전 저한테 하라 소리 안 해요. 다만 어머니한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는 싶어요. 그리고 제 전번대 엄마 이름으로 지금 대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제 이름 명의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올해 지나서 바꾸세요, 되도록. 올해 지나서 내년에? 네. 올해는 어머니가 이사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괜히 그렇게 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사해놓고 그 다음에 명의 변경하세요. 그럼 내년 쪽 아무 때나? 네. 그럼 그 세입자고 괜찮겠습니까? 그게 트러블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별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언제 쪽 이혼이 되겠는지 그거는 없다니까요, 어머니.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냥 남처럼. 근데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간단 말입니까? 네. 사람이 만들지 않으니까 흔히 말해 진짜 이혼하자 이러면서 어머니가 말로 할 게 아니라 진짜 막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왜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어머니. 누가 안 치는데 그럼? 제가 안 치는 거죠? 둘 다 안 쳐요. 아닌데. 둘 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끄럽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안 쳐요. 아닌데. 내가 마음이 아닌가? 아니요. 어머니는 하다못해 그냥 이혼해 이혼해 말은 할 수는 있어요. 실질적인 행동이 없잖아요. 그건 두 분 다 나는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하다못해 서로 뭐 사이좋게 손잡고 법원 가세요 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어머니 남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내 새끼도 사람이라고. 근데 말씀드렸듯 남처럼 사시는 게 원래는 맞는 사람. 근데 어머니가 기대를 아예 안 해야 되는 사람. 애들하고 제가 남처럼 살아야 됩니까? 애들하고도 어머니가 남처럼 사시는 게 오히려 맞으세요. 흔히 말해 너네를 다 내가 흔히 말해 장성시키고 출가시키고 나서는 어머니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얘네가 뭐 나중에 늙으면 한 달에 뭐 돈 200씩 용돈 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리고 작은 애가 지금 턱이 부종기합이어가지고 수술을 하자는데 지금 겁이 난다니까 이쪽으로 좀 위험한데라서 그죠 해도 되려는가? 수술은 괜찮아요. 네, 수술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여름 끝무렵에 해주세요. 올해? 네, 올해 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내년보단 차라리 올해 하는 게 나아요. 끝무렵이면? 네, 뭐요? 여름 끝무렵이면 한 9월달 되겠죠. 9월, 10월 양력으로 치면 그래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위험한 거고 지도 별로 안 해놓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니까 그죠? 그렇죠. 안 맞게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해도 되네요. 네. 뭐 혹시라도 나중 가셔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